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네, 오늘은 네, 뭘 준비했냐면 이거 지금 저의 박스가 원래 900개였거든요. 왜 지금 550개냐면 아까 제 캐릭터 맞죠? 배틀 패스를 샀습니다. 아까 그 스킨 받으면서 600개 얻으면서 900개였는데 어떻게 이거 모아가지고 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만달로리안 그리고 네 식자의 등장 배너 아이콘 이거 100박스 그래서 550이에요 지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캐릭터 괜찮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거 리스의 이거 음악 가격기 이동형이거든요. 오케이 다음 업그레이드 다음 이거 이거랑 조시는 팬케이크 이거랑 이거 이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무병 케이크 이거 저 이거 우와 머리에 아유 이거지 처음에 초인 줄 알았는데 시럽통이었어. 그리고 아직 이건 못 얻었고 저는 지금 36렙 딱 여기까지 있겠어요. 아 근데 이거랑 이거 솔직히 저는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괜찮고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콘도르 아 이거 60렙 이거 등에 매는 거 이거 이모티콘 그리고 이 변신 이거지 야 오케이 에도 렉사 그래 에도 그게 그거 변신할 수가 있거든요. 이모트 찾다 이건가 어 이거 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걸 제일 갖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거 매니스 무거운 헬멧 이거랑 준비한 저자 이거 무료네요. 오케이 만달로리안 옷 여기도 박스 무료. 오케이 여기는 아 이거지 아 이거랑 그리고 뒤에 네 여기서 원래는 그거 에픽 이모트밖에 없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세요 등장 신고 다음 내장내 이모트 지금 전설인데 나중에 공개된다는데 전설 이모트예요. 이거 진짜 받아볼만 하고 제가 지금이 그거 550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550 박스니까 처음부터 본다면 사고 나서 150개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200개, 250, 350, 450, 550 지금 여기까지 있겠죠. 여기서 한 간대다. 어? 아 원래 50개였나? 잠깐만요. 첫 번째 받는 건 이거 빼고 그럼 100개 250개 350개 450개 여기 550개 다음 여기 650개 다음 750개 850개 51렙 아닌가? 58 그래 저번에 계산했을 때는 이거 58렙까지였거든요. 아 58렙일 것 같아요. 58렙 여기까지
솔직히 제일 얻고 싶은 거는 이거. 이거 콘도르. 네. 아, 이거 이제 영상을 이거 배틀패스 얻으려고 그, 와 이것도 대박이다. 글라이더 얻으려고 이제 그거 테스트 이거 해피 테스트나 그런 걸로 할 거고요. 솔로로 여기 있는, 아 저 얻었죠 이거. 이거 눈사람 그리고 네 이런 거 이거 이게 에픽 퀘스트거든요. 저런 거 깨면 또 스킨을 줘요.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라 했나? 뭐 이런 거 이걸로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그 했던 거 그래서 한 개씩 깬 거 뭐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관하면은 여기 블록이 들어가시면 딱 다섯 개 5개인가? 네 맞죠? 눈사람 그거 지휘관이었나? 그리고 이거 저가 샀던 거 3,900원짜리 오케이. 이거는 팬케이크. 이거 만달로리안. 얘는 로시였나? 네. 잠깐만요. 로시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스타일 변경. 오 있다. 아 리스구나. 로시가 로키가 아니라. 오. 오 황금색. 오. 저는 지금 이거 꼈었죠. 이거랑 이거. 어, 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이걸로 끼고. 오 좋아. 네. 이거는 와 상점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850 그래 950인가 이거 950이니까 그거 맞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여기 어디였지? 여기서 여기가 850이었잖아요. 850이었는데 950. 950이면 배틀패스 하나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빡세게 해서 60렙까지 나 얻고 싶은 건 60렙 66렙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럼 66렙 딱 끊고 그리고 다음 배틀패스를 살 수 있죠. 왜냐하면 950개니까 배틀박스가 아 박스가 그래 배틀박스라. 그리고 그때도 계속하면 또 950개. 그러니까 한 번 사고 계속하면 계속 배틀패스 살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배틀패스 처음에 보상 얻는 거 아 그 찍었어야 되는데 녹화 버튼 눌렀던 걸로 아는데 이게 잘 안 됐네요. 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